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달에 제가 처음 교무가 되고 나서 법회를 했는데 그때보다 더 적게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집에서 다들 보고 계시나요? 그 스님이 무슨 법회를 해보면 그 시간에 법회가 만약에 10시에 시작된다 그러면 10시에 정확히 나와서 법문을 들을 준비를 하고 법회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청년부 제가 법회를 해봐도 그 청년부는 오후 저기 토요일 날 4시에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애들이 그때도 똑같이 법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천수경이 다 끝날 줄 와요, 애들이. 예. 그래서 이제 스님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스님은 물론 한두 번 어긴 적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대한 약속을 스님은 특히 법회라든지 뭐 누구와 약속도 마찬가지고 늦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가서 기다린 게 마음도 편하고 예, 또 허둥대지 않아서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나도 관찰하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를 해서 가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늦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뭐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대하는 마음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읽힌다. 예, 그게 스님의 생각입니다. 물론 때로는 피치 못할 유도 다 무덤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그죠. 남들도 다할수 있고 나도 다할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내려고 애쓰고 신경 쓰고 마음 쏟는 것, 남들이 귀찮아한 것을 먼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런 것이 밑바탕에 마음에 깔려 있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염불을 하던 감경을 하던 뭐 어떤 참선을 하던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늬만 수행입니다. 그런 분들의 가장 그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아만심만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밑바탕 없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드러난 모습, 남들이 칭찬받을 것 같은 행위, 그런 것만 하고 거기에만 방점을 두고 의미를 두어서 신행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오만과 아만으로 결론져서 결국은 남들과 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흐른 걸 스님은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매일 108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수행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따로 금강경 읽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갖고 있는 뜻, 이것을 내가 지금 정확히 깨어서 보고 있는가가 수행이에요. 무니만 수행자가 되면 안 되고, 무니만 신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한테 힘을 주지 못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생각의 쳇바퀴, 고뇌의 쳇바퀴, 괴로움의 쳇바퀴를 돌리는 그러한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깨어 있어서 참되고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 출발이고 스님이 보기에는 수행의 완성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 법회 조금 늦어도 크게 인생에 장이 없습니다. 크게 일날 것도 없고
크게 내가 손해볼 것도 없고 누구를 귀찮게 할 것도 아니에요. 스님도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작은 하나의 마음의 누수가 결국은 큰 마음의 누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린 그걸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누구는 시간 맞춰서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까? 애쓰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깨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는 지금 매 순간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고 어떤 식으로 보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남들은 몰라요. 내가 예, 타협을 하고 있는지 예, 스리 멈춰 넘어가는지 남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나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나는 정확히 알아요. 예,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잖아요. 수행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이라는 게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 괴롭지 않으려고 괴로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수행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의 출발이고 행복의 출발이라는 걸 여러분은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제가 좀 살았잖아요.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참 부러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 자연이 너무 그대로 보존돼 있어 아름다웠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고 예. 근데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영국 교육 중에 식사 예절을 애들한테 먼저 가르칩니다. 식사 예절. 아니 그까지 밥 먹는 게 뭐 배고파서 밥 먹으면 되지. 예, 배 채우면 되지. 근데 그 밥 먹는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을 만들어간다는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밥 먹는 행위 하나가. 왜 스님들이 안거 중에는 바로 공양을 합니까? 그냥 편하게 후원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퍼먹으면 되지. 왜 다 같이 모여서 법공양을 하고 죽비를 치면서 일시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다 끝내냐만 행위를 배만 채우면 되는데 그 왜 하는 거예요? 그 바로공양을 도대체 여러분 바로공양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바로공양을 하면서 아니 일반 식사를 할 때 맛에 탐착합니다. 맛있네, 맛없네, 좋으네, 싫으네,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네. 이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의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업이 됩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것에 탐착하고 맛없는 것을 멀리하는 그 아주 작은 마음이지만 그 음식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스님들이 음식을 가지고 물론 저도 맛있고 맛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내어놓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러한 미추의 마음을 일으켰네 라고 돌이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좋네, 싫으네, 좋지도 않네, 싫지도 않네 그러한 무의식이 결국은 나의 의식을 만들고 그 의식이 내 마음을 만들어서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세상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의식 구조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괴로운 일이 더 많을 것이고요, 힘든 일이 많을 것이고요, 조그만 일에 좌절할 것입니다. 왜? 좋으면 확 달려들고 그 좋음이 사라지면 실망할 테니까. 맛에 확 탐착하다가 맛없는 게 나오면 짜증낼 테니까.
여러분 공부, 수행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거창하게 스님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스님은 그렇게 거창하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이 또 그것을 거창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이 마음에서 괴로움과 슬픔과 행복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형성하고 마음은 인식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 인식은 내 행위에서 형성돼요. 행위는 뭐 말도 속할 것이고 뜻도 속할 것이고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지금의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괴로움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인식했고 그러한 행위를 했고 그러한 인식을 했고 그러한 인식 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별로 괴롭지 않은 일을 여러분은 누군가는 더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더 슬퍼하고 누군가는 더 외로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왜 이렇게 다 다르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여태까지 그러한 업을 형성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A라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고 B라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고 C라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해요. 그럼 잘못은 누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의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 세계를 바꿀 것인가? 남을 바꿀 것인가? 남을 탓할 것인가? 내 마음을 볼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을 보는 사람, 세계, 나 위에 다른 것에 원망의 방점을 더 두는 사람은 당연히 더 괴로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오온 개공이다. 뭐 대충 뭐 여러분 뭐 기동량은 많이 하셔가지고 뭐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못하지만 뭐 대충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내 삶 속에서 오온이 공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 내는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한 적 있나요? 오온이 개공해야지만 여러분 일체 모든 괴로움 벗어난대요. 아까 우리가 반야신경 했듯이. 그럼 여러분 괴로움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오온이 공해야지만 그렇게 돼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그럼 오온이 공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짧게 스님이 얘기하면 여러분의 느낌이 공허하다는 거야. 여러분의 느낌이 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낌이 공하고 생각이 공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느낌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느낌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한 거예요. 어디서 온 바가 없어. 여러분이 만든 거야.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인연은 여러분이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절대 특히 불행한 마음, 행복하지 않은 마음은 여러분이 졌다고 별로 생각 안 하고 다 가족, 집안, 누구누구 물건, 뭐 누구 어떤 상황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공할 수가 없어, 느낌. 생각이 공해지지가 않아.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 아무런 외부론 조건이 인연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져. 생멸하는 거야, 얘는. 근데 내가 그 생하는 순간 얘를 잡아버렸어. 내 거가 돼버린 거야. 오온이 공해서 느낌이 공하다는 것 또는 생각이 공하다는 것은 이걸 내가 잡지 않는 거예요. 이 느낌을 잡지 않고 이 생각을 괴로운 생각을 내가 잡지 않고 제 3자의 눈으로 그것을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다? 정견이다. 그것이 바로 보려고 하는 태도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의 첫 번은 제대로 보는 거다. 다 이렇게 연결돼요.
팔정도 하고 다 연결되는 거라. 하나로 다 꿰어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태교를 왜 하십니까? 태교 왜 해요? 태교 다 해보시잖아요, 어머니들. 태교 왜 해요? 혹시나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 맛보는 것까지 해서 그것들이 내가 먹지만 얘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까 봐, 특히 안 좋은 것을.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청결한 것만 먹고 청결한 생각만 하려고 했잖아요. 왜? 네. 아니 태교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왜 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태교를 안 해요? 나는 이미 뭐 다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태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태교해야 돼요. 생각의 태교, 말의 태교, 뜻의 태교. 여러분이 아예 나는 이제 다 생각이 굳어져서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저기 커피 마시고 입하고 이렇게 모여갖고 개나 모여서 놀고 이러면 돼요.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절에 왜 나오셨어? 무언가 바람직한 삶, 올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 그럼 뭐야?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 무조건 뭐 그냥 이렇게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변화를 하려면 변화를 할 수 있는 생각을 바꾸든 행동을 바꾸든 뜻을 바꾸든 무언가 바꾸려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이것이 변화가 있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듯이 내가 그냥 절에만 나가면 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스님이 뭐 축원해 주면 모든 일이 다, 그런 여러분 믿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삼륜이 청정해야지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삼륜 청정. 그게 꼭 보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청결하고 기도하는 스님의 뜻이 청결하고 그 기도를 담는 마음이 청결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기도하고 스님은 또 보시받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효험을 떠나서 개인한테도 아주 불행한 일이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스님한테도 불행한 일이, 또 절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그 주는 자 받는 자 그 보시불이 청정하다는 것은 그 물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도 청결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스님의 수행도 뜻도 청결하고 그리고 그 청결한 내용을 닮은 그 기도의 내용도 청결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100% 다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머리 깎고 중생활을 한 25년 하다 보니 예, 스님이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 수행은 이렇게 해야겠다. 조금 뭐가 잡힌 거예요, 스님은 이제. 그것이.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도 앞으로는 절에 올 때 제발 늦지 마시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먼저 와서 단정히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좀 나를 돌아보고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 뜻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네, 스님이 뭔 얘기 좋은 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수용해서 나의 피와 살로 만들어서 내 생활 속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 스님은 좀 부정적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듯이 다 이유는 있어요. 들어보면 다 제가 다 수긍할 이유가 있을 거래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유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키고 일찍 출발한 분들이 있잖아. 그럼 그분들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출발했을까? 그래서 그 단순한 나의 하나의 행위가 단순한 나의 하나의 생각이 엄청난 힘을 합쳐서 나중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뭐 뉴욕에 태풍이 분다는 말도 있듯이, 예, 나의 그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내 삶을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위, 말, 뜻 하나하나를 굉장히 깨어있으면서 봐야 되고 의식 있게 관찰해야 되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빨리 멈춰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그것을 증장시켜서 자꾸자꾸 키워서 내 것을 만들어서 복덕을 지어야 되고, 살다 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스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승화시키는 힘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승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평소에 내가 하나의 행동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행동했고 그것을 관찰했냐가 결국은 나의 큰 생각을, 테두리를 만든다. 그래서 말조심, 뜻조심, 몸조심. 조심하는 게 몸을 살이라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 하나 할 듯 할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건 생각은 말고 내가 불현듯 어떤 것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내가 질투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저 사람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들을 빨리빨리 없애고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 질투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내 그 질투심을 감추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또 업을 짓는 거예요. 질투심을 나쁜 게 아니야. 인간은 다 질투심이 있고요, 시기심이 다 있어요. 그것이 본연의 우리의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능이라. 자, 그럼 본능대로 살면 짐승이지. 괴로움이 많지. 예, 악이 다툼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그 본능을 이성으로 승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딱. 아, 근데 저 보살이 뭐 하는 게 너무 딱 질투심이 딱 일어났어. 그래. 아, 그럼 내가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서 저 보살을 좀 못된 보살을 만들어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 내가 지금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네. 아, 이 질투는 부정적인 것이야. 빨리. 내가 그럼 왜 질투를 불러일으켰지? 아,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잘하거나, 내가 친하고 싶은 스님이 저 보살하고 얘기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네, 그런 것을 빨리 딱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돼. 끌려가지 말아야 돼.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 내가 지금 그러한 마음이 불러 일어났네. 아, 이것은 부정적인 요소야. 빨리 이것은 없애는 게 좋아. 라고 자기한테 되물으면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이 경직돼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생각한 방식대로 흘러가. 늘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바꾸려면 이렇게 매사에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를, 그걸 우리가 삿디라고도 하는데, 집중해서 관을 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길로 가는 거라. 예, 누구죠? 김유신 장군이 맨날 젊은 시절에 그 말하고 같이 맨날 기생집으로 술 먹으러 다녔더니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막 무술을 익히고 나서 이제 그런데 안 가려고 했는데 무식 중에 말을 탔더니 말이 맨날 그 기생집으로 갔잖아요. 예, 똑같은 거라. 우리 생각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업을 들여놓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 걔는 가요. 그러면 삶이 평탄하지 않은 삶이 되고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트는 것은 내가 틀어야지 내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말, 생각, 몸을 잘 관찰해야 돼. 그것이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니라니까. 앉아서 뭐 10시간 앉고 장잡으러 하고 용맹정진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몸뚱아리를 많이 움직이고 생각을 많이 움직이면 그물에 걸려. 무슨 그물에? 어떤 그물에 걸려요? 인연의 그물에 걸리고 뜻의 그물에 걸려요. 그게 무슨 뜻이야?
2년의 그물에 걸린다는 게 내가 열 사람을 아는 것과 내가 한 사람을 아는 상황을 해보면 열 사람을 알아서 생기는 괴로움이 많겠어요? 한 사람을 알아서 생기는 괴로움이 많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인연을 잔뜩 맺어놓고 괴롭다 그래요. 인연을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인연을 맺되 맺은 바 없이 맺어야 돼요. 말이 어렵죠. 금강경이라. 맺되 맺은 바 없이 맺으면 돼. 맺되 맺은 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맺음에 두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맺으면서 생각을 둬. 어떤 생각이든 둡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롭네? 이롭지 않네?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거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거친 생각만 보여요. 그러다가 수행을 하면 미세한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수행의 깊이는 내가 거친 망상을 볼 수 있느냐, 미세한 망상을 볼 수 있느냐, 요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을 많이 안 하면 거친 망상만 봐요. 그렇지만 수행을 많이 하면 그런 아주 잘 남들은 캐치 못하는 미세한 망상까지 내가 캐치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스님 법문이 어렵나요? 아, 아니죠.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네. 스님 법회를 다 가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가되 자유를 맡기는데 나 하나의 행동은 그 만 가지의 행동을 불러일으킨 해오리가 된다고만 생각하시고 모든 행동, 생각, 뜻을 잘 갈무리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